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장중 스팟 방송 2월 2일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69%, 코스닥 마이너스 1.69%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거래소에서 3,400억 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같이 마이너스 2,590억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마이너스 1,970억, 기관도 마이너스 350억 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선물도 마이너스 8,790계약 지금 매도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자, 목표치 인근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목표치 인근에 왔으니 흔들림이 심해지고, 자, 5일선 깨는 모습 나오면 여러분도 차익 실현해야 되고, 만약에 손절,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죠? 분봉 보시면 완전 추세가 꺾였습니다. 두 시장 다. 거기에다가 코스피 보시면 기관 외국인 양쪽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자, 선물도 외국계 외국인이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자, 코스피 보시면 여기 앞전에 반등할 때, 랠리 할 때 기관 외국인 쌍꺼리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계속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인은 1조 4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한 5천억 가까이 매도 중이네. 그죠? 코스닥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자꾸 매도 나오는데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시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차익 실현, 5일선 이런 거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 해야 된다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만약에 고점에서 샀다 그러면 손실 커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닥터K가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16만 3천원 두 번에 걸쳐서 차익 실현했는데, 자, 그래도 현대차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순매수 2위죠. 그리고 장중 지금 매수도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으나, 자, 호가 차이를 보시면, 자, 38,000 주를 사겠다고 지금 호가가 있고, 위에 팔겠다고는 214,000 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싶어서, 그리고 장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처음에 목표가 162,000원이었거든요. 어제는 홀딩, 자, 순환매 예상했고, 외국계 계속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장이 흔들림이 심하니까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나니까 빠지죠. 자, 아직도 불어수권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8% 위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시장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고점 추격 매수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 만약에 차익 실현했다면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쉬었다가, 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조정 안 받았던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카오, 그 다음에 GS건설, 현대차, 직장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우량한 종목으로 3전 삼성해서 수익률 한 30% 정도 지금 달성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전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